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요양병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있잖아요. 둘은 나눠지는 거예요? 요양병원은 병원 기관이고 요양원은 등급을 받아서 가는 시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양원 개인들이 많이 하는 건가요? 개인 사업자죠. 그러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우라든가 뭐 처치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요? 제가 요양원에서 근무는 안 하고 실습만 해봤었는데 의사가 24시간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 방문하는 식인 것 같더라고요. 간호사 시험을 열심히 보셔서 간호사가 된 건데 대학병원을 안 가시고 요양병원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물론 거기가 급여도 좋고 하지만 제 딴엔 너무 힘들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두고 방황을 하다가 그래도 요양병원 같은 데면 태움도 없고 마음고생은 덜 하지 않을까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요양병원에서 하는 일이 어떤 거세요? 기본적인 병동이랑 비슷한데 출근하면 라운딩 하면서 환자들 상태 어떤지 살펴보고 혈압, 맥박, 호흡 측정하면서 좀 이상 없나 봐야 되고 일반 병원이랑 다를 건 없네요. 근데 약 종류 같은 걸 많이 안 써서 처치 같은 걸 적게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가족의 케어를 병원에서 대신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주로 어떤 질병을 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대다수 분들은 치매고요. 뇌경색도 있으시고 말기 암 판정 받으시고 더 이상 차도가 없어서 요양병원에서 통증 조절 정도만 하시기로 하고 입원한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한데 노인분들은 대부분 기저질환 하나씩 갖고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 쓰던지 해서 입원하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치매 환자분들을 다루는 게 힘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경험해보신 거 어떠세요? 간호사들이 일일이 수발을 드는 건 아니에요.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간병인? 기저귀 교환하고 체위 변경하고 식사도 먹이고 간병인이 고생을 하다가 안전 환자 있으면 너무 심하면 저희가 진정제를 쓰기도 하고 진정제를 쓸 정도의 일들이 있어요? 폭력을 휘두르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치매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술을 입원 전까지 매일 마시다가 입원하신 분은 공격성이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며칠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의사 판단 하에 이분은 이런 약이 필요하겠다 하면 내주시죠. 저는 인터뷰 요청을 주셨을 때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에 부모님을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낸다 하면 뭔가 부모님을 버린 느낌? 그리고 현대판 고려장 같은 느낌?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은근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인식들이 언론 매체에 자주 나와서 그런 건지 아니면 현실적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경험하신 거나 목격하신 게 있으실까요? 방치된다는 느낌도 있고 간병인한테 맞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방치 같은 거는 환자 체위 변경을 더 해주고 더 씻겨준다고 간병인한테 돈이 더 나오는 게 아니니까 좀 최소한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와서 누워있는 환자들은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도 운인 것 같아요. 좀 야무지신 간병인은 척척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재촉을 해야지 그제서야 하는 사람도 있고 간호사분들이 재촉을 좀 해줘야 되는구나. 네. 아,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맡으면 계속 환자가 거짓골이 돼서 있는 거예요. 그러되 씻기라고 얘기를 하죠. 폭력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환자 때문에 힘들어도 절대 손찍음 안 하는 간병인이 있는가 하면 자기 힘들다고 막 주먹 나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간병인도 좀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으면서 6-7명을 혼자 봐요. 그 병실에서 숙소 생활처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케어하다 보면 환자분들께 짜증을 내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목격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렇죠. 초반에 들어왔을 때는 그거에 너무 놀란 거예요. 그 환자가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인데 얼굴을 때려서 완전 몽투성이가 된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이거를 그 수간호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다른 직원들 분위기가 쉬쉬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간병인이 갑자기 밖에 나가서 자기 얼굴을 막 때리고 자기도 얼굴을 투성이로 만들어 온 거예요. 싸운 것처럼 하려고? 같이 싸운 것처럼 조작을 하려고. 근데 그러다가 환자분의 가족이 오면은 얼굴이 상한 걸 알잖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걱정을 했는데 이거를 전화해서 알리기도 그렇고 근데 다들 조용히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간병인 그만두면 금방 구해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환자분은 그 멍이 다 낫고 나서 나중에 면회를 하기는 했었어요. 와, 이런 일들이 한 달에 어느 정도 있나요?
그 감병이는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냥 윽박 지르는 건 기본이고 꺼지거나 팍 밀치거나 근데 감병인 말고 그냥 환자들끼리 싸워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겠다. 그럼 일하시는 환경이 빡셀 것 같긴 하거든요.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늘상 싸우는 건 아닌데 아무래도 60~70명 되는 환자가 매일매일 자기 개인 공간도 없이 단체 생활을 하니까 서로 예민한 상태죠 아무래도. 그럼 환자와의 일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요구사항이 많으신 분들? 나 좀 더 케어해달라. 네, 아무래도 힘들어서 그런 거긴 한데 저희가 스테이션에 앉아있으면 슈퍼마켓 카운터처럼 알고 과자랑 빵 시켜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건 시켜줘도 돼요? 한 번씩 해주기는 해요. 아. 네, 원장님한테는 비밀이긴 하지만 그리고 치과 가야 된다고 자기 보호자한테 전화해라 계속 요구를 하지. 근데 또 보호자한테 전화를 하면 안 좋아해요. 자꾸 전화 오는 거를. 저도 좀 난감하죠.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그냥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요양병원의 개개인의 사연들 다양한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라든가 사연들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폐암 말기가 되고 얼마 못 사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아프기 전에 두집살림을 하신 거예요. 어찌어찌 해서 요양병원 입원했는데 불륜녀분도 면회를 오시고 본처분이랑 아드님도 면회를 오고 그거 보면 좀 묘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둘이 만났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그 원래 가족분들은 마음이 복잡했던 것 같아요. 되게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된 게 안타깝기도 하고 간혹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요양병원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대학병원 같은 데는 일도 잘 하면서 친절까지 해야 돼요. 그런 걸로 평가도 하기 때문에. 근데 요양병원은 약간 버릇을 잘 들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환자분을? 네,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계속 잘 해주다 보면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요구를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불친절하게 나가더라고요, 직원들이. 왜냐하면 간식을 따로 더 사준다든지 음식 시켜준다고 해서 수당이 더 나오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으로 일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요양병원에서 보람됐던 경험? 그런 경험도 있으세요? 보호자랑 통화하면서 뿌듯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상태 설명을 잘 해주니까 아 너무 감사하다면서 선생님 성함이 뭐예요? 하면서 맨날 그분이 저 찾으시고 그거 있었네요. 뿌듯한 게. 그럼 직업의 장단점이 대표적인 게 하나씩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알바 같은 거를 해도 진상 손님을 상대하잖아요. 비율이 극히 적어요. 보호자분들이 아무래도 무관심해서 컴플레인 잘 안 하세요. 장점은 장점인데 좀 씁쓸하다 그죠? 약간 솔직히 일하는 입장에서는 좋긴 한데 그리고 또 임원진 쪽에서는 간호사가 오면 환영해주는 분위기. 아, 부족해서? 네. 좀 대우는 받네요. 네. 그 이번에 단점? 급여죠 아무래도. 아, 대우는 받지만 대학병원에 비해서 많이 적어요? 초봉이 비교를 해보니까 1.8배는 차이가 나더라고요. 게다가 또 대학병원은 성과금도 지급해주고 그랬었는데 요양병원은 최저로 받는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전에 대학병원에서 일하시다가 나오셔서 여기 오셨잖아요. 이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괜히 옮겼나? 아 괜히 여기 왔나? 싶었던 순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간호사로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 여기 일하는 분들 연령이 대체로 높아요. 조무사분들도 되게 오래 근무한 사람들이 많아서 좀 선을 넘을 때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역할이 간호사가 차팅하고 환자들 상태 보면서 이런 처치를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고 의사랑 상의해서 오더를 받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지시를 하는 입장인데 끼어들어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할 때가 있어서 사실 조무사분들은 자격증을 단기간에 따고 합격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료 지식 없이 할 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텃세 같은 거라 해야 되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한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학병원 갔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 들 때 느낌이 있었어요.